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대입니다. 어제 경칩이었는데요. 아, 정말 뭐 요즘에 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봄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요즘 봄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이제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요즘 참 이래저래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 개학도 연기가 되고 유치원도 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가진 부모님도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각종 모임이나 행사, 사람 간에 2m 거리를 두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는 꼭 필요하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지만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목소리도 정말 모든 곳에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면서 전국 각지에서 또 기부도 많아져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이 또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똘똘 뭉치는 그런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기 또 잘,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요즘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제주에서도 면 마스크 기부라든지 그런 기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LTE 현장에서는요.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소식 들어볼 텐데요. 불러볼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우리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리고 또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이런 힘든 시기를 서로서로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 이곳저곳에서 모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 그 따뜻한 손길을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주의 현재 기부 현황과 구호 물품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자세한 현황 이야기 는 사무처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뉴스나 이렇게 이야기로는 많이 전해 들었는데 제주에도 기부 행렬이 많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많은 도민분들 또 기업 단체들에서 계속 저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네. 어떤 물품들이 오고 있죠?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주도 약사회에서 네. 이제 소독약, 소독 티슈가 기억이 나고 제주 표선에 그 육각사라는 절의 신도회에서도 성금을 모아주셨고 또 기억이 나는 거는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네. 재활용 캔을 모아서 성금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감동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품이든 참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해지는데 네. 전달하실 때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나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 기부를 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제주도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네.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까지 저희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돈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기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대부분 국민이 내가 기부한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냐가 상당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번에 받는 구호 물품들이나 기부금들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품 기부가 좀 많은 편인데 물품은 우선 상대적으로 방역 취약한 곳이 사회복지시설 또 단체들입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종사자들을 위한 방역용품을 저희가 우선 지원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 또 면역에도 많이 취약하시죠. 그분들을 위한 또 소독용품이나 또 여러 가지 성금들을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정확히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네. 주저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네.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네. 필요한 것은 사실 마스크인데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비롯한 뭐 손소독제라든가 소독티슈라든가 그런 용품이 우선 많이 필요하고요. 또 취약계층들을 위한 성금도 저희가 3월 말까지 특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또 마침 이렇게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이 와 계셔서 아, 그래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궁금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 혹시 이, 예, 예. 아, 제가 아까 사무실 들어오면서 네. 뭐 통들이 이렇게 있길래. 소독이 필요한 용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또 많은 양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일단 좀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손소독량 3,000리터를 기탁을 해주셨고, 네, 지금 네. 무사히 전달이 네, 됐습니다. 기탁해주신 분과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물품을 기탁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기증한 제품은 코로나19를 멸균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인트로메딕 살균 소독제는 지금 미국 FDA 및 그 유럽의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고요. 한국의 환경부 또한 식약청에서 승인받은 가장 안전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제주에 기탁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제주도가 늘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인해서 청정지역에 혹시라도 오명이 될까 저희가 빠른 시기 내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거로 보고 또한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보탬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그런 저도 기업인이지만 자영업자 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서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데 작은 더 보탬이 되고자 기장이 됐습니다. 작은 보탬이 아니라 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사스나 메르스도 잘 극복한 저희 국민들입니다. 이번 또한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극복하고 특히 제주 도민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이 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 또 고마운 마음에 또 전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참 마음이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요즘 정말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드시죠? 손소독제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너무 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구하기 어렵다면 만들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SNS에 손소독제 만들기 또 마스크 만들기 셀프 제작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불안감으로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허탕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거리며 가게며 어딜 가도 한산하죠. 게다가 마스크 쓰기는 일상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마스크 구하기 정말 쉽지 않죠.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코로나19 차단 자가수급 라이프 지금 시작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코로나 그 19 예방 마스크 그거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 보건용 마스크는 지금 없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이제 계속 이제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온라인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완전 품절입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를 시작했지만 마스크 사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혹시나 있을 우려에 대비해 꼭 필요한 마스크. 선생님, 그럼 마스크 쓰는 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네, 펼치시고 동그랗게 오므리신 다음에 턱에서부터 이렇게 감싸시고 네, 귀에다 거시면 됩니다. 코에 고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눌러가지고 밀착을 시키셔야 돼요. 밀착을 시켜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볼 쪽으로 잘 맞춰서 안면부에 이제 공기가 새가 나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은 처음에 사용하신 거는 이렇게 잘 감싸셔서 후 한번 불어보세요. 예, 이제 공기가 어디 새나가는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선생님, 그러면 요즘 손소독제도 진짜 많이 찾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는 특히 또
손 씻기와 이제 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마스크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집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국에서 이렇게 에탄올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알코올 농도만 적정하다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보습제만 조금 섞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못 구하면 만들어서라도 쓰겠다.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재봉 공방인데요. 실제로 면 마스크가 그 바이러스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드는 면 마스크에는 이제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교체형이에요. 그래서 뭐 면 안에 그 마스크 안에 필터를 넣어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탁을 하면 필터 때문에 이제 일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체용으로 사용하면 필터를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면 마스크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필터를 교체하는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오늘 만들러 왔는데 네. 어렵지 않겠죠? 손바느질 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요. 마스크 제작을 위한 고밀도 면을 비롯해서요. 마스크용 필터가 꼭 필요하고요. 끈과 고무줄 등 부속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핵심적인 네, 필터. 필터. 네, 네, 네. 그러니까 면은 계속 반영적으로 쓸 수 네, 있지만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교체해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마스크 패턴을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재단을 시작할게요. 네, 면 원단에 패턴을 대고 따라 그리는데요. 이때 마스크의 겉감과 안감을 두 장씩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얘네 두 장은 겉감이 될 거고요. 얘네 재밌겠네요. 겉감이 될 거예요.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한 2, 3mm 간격으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한쪽 면은요, 뒤집어요. 뒤집어서 각을 좀 잡아줍니다. 뒤집은 면을 요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모양이 얼추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꼬매요. 양쪽의 끝부분을 잡고 바느질을 했는데요. 어렵진 않더라고요. 내가 쓸 거니까 조금 서툴러도 상관없겠죠? 바느질 좀 하시는데? 네, 창고봉 통해서요. 뒤집으세요. 옷감면과 옷감면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한번 이제 홈질을 해주면 이게 안정적이 되거든요. 불뜨지 네, 않고. 선생님,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양 끝을 이렇게 박았으면요.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해주시면 바로 양쪽에 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착용할 때는 얼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필터를 끼울 수 있게 고무줄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마스크 모양으로 자른 필터를 여기에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필터를 넣고 화장도 안 묻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갈 수 있게 제주에 확진자가 늘면서 이곳 공방도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제작법 참고해서요.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면 마스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금방 따닥 네, 만들고 또 대표님 말씀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집에서 면 마스크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마스크와 짝꿍, 바로 손 소독제죠. 이것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오, 소독제까지? 왜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제가 사실 과학적으로 살짝 약하거든요. 과학 1도 모르셔도 돼요. 네, 준비물은요. 에탄올과 알로에 수딩젤이 필요하고요. 여러 오일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만들기 전에 주변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집에 다 있는 건데요. 만들기 전에 소독은 필수죠. 소독용 알코올은 입구가 커서 계량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줄줄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럽병에 담았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75만큼 담아줄 거예요. 알로에 수딩젤을 여기 지금 까만 눈곱 100ml까지 짜 넣으시면 돼요.
에탄올과 알로에 수딩젤을 넣어서요. 100mg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알코올 75ml랑 알로에 수딩젤 25ml를 섞어서 부피비로 환산했을 때 62%짜리 만들 거예요. 이제 과감하게 흔들어 주세요. 대략 7대 3. 네, 잘 흔들어서 섞어 주면 끝. 진짜 촉촉한 손소독제가 만들어졌어요. 끝이에요? 네. 오, 너무 간단한데. 정말 간단하죠. 오늘 가서 해야겠다. 네, 발림성도 좋고요. 아까 수딩젤 들어갔잖아요. 혹시 내성이 네. 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건조해요. 그러면요. 촉촉한 보습과 영양을 위해서요. 이 동백오일을 넣어주셔도 좋겠죠. 다시 잘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오, 약간 실제 약간 바디오일 바를 때 그 느낌 플러스 약간 시원하게 청량감이 있네요. 근데 이거 동백오일도 넣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올리브오일도 넣을 수 있고 올리브오일 넣을 수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걸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항균력을 좀 더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티트리 오일이나 레몬그라스 오일 이용하시면 좋아요.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네. 저 혼자만 가져가기가 애매해서 그렇죠. 지금 스튜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야. 맞아요. 네, 제가 또 좋은 거 혼자 쓸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스튜디오에 멋있다. 계신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곧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되면 저도 음식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혜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요. 서로 도닥이며 응원하며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극복! 야, 다른 건 모르겠고요. 우리 빨리 손소독제를 받고 싶네요. 네,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와, 아, 와, 여기 와, 바로 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네. 제가 이렇게 성함까지. 아, 찍고 있어. 네, 유신 선배님. 선물을 주고 받는 이런 거라. 자선생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정에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예. 야, 근데 후다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써볼까요, 우리가? 네네. 어,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편하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쓰시면 오~ 돼요. 오, 향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안에 동백오일을 좀 첨가해서 아~ 굉장히 네네. 부드럽고 촉촉하게. 이게 잘 안 보이지만, 네네네. 어, 촉촉하게. 향기도. 향기가 좋은데요? 괜찮죠? 이게 또 알코올 향이 좀 약간 이렇게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지금 동백오일 들어가니까 향도 좋고요. 저는 레몬 향이 나네요. 와, 너무 좋아. 네, 또 유진 선배는 조금 더 여성 그 호르몬을 조금 더 이렇게 잘 기분도 좀 정화시킬 수 있도록 레몬 글라스랑 티트리를 아~ 조금 넣었어요. 아, 그래서 이 정도 특별하게. 나는구나. 네, 스페셜하게. 아~ 스페셜한 손소독제. 촉감이 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네. 되게 빠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각자의 이렇게 빠르게 구해서 만들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홈쇼핑 분위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에 자, 60에서. 그만, 에탄올 아까 우리가 62%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60에서 80% 정도 이상이면은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이렇게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강한 농도로 사용하다 보면은 건조해서 쉽게 이게 손이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62% 섞어서 만드실 때는 62%가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요렇게 만든 겁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아기들 약병인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탄올 요만큼만 있어도 되게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차에 두고 다니면서 쓰기도 굉장히 좋겠네요. 휴대용으로 딱이에요, 그죠? 여기다 뭐지 자막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바로. 네. 어쨌든 오늘 손소독제를 만들어봤고, 그리고 우리 아까 앞서서는 이제 마스크 필터 교체해서 쓰는 거, 이것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게 평소에 이제 필터가 원래는 인터넷에 구매하면 되게 쉽게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사실 조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마스크 필터 자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을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면 마스크에다가 필터까지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5부제를 또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1인당 2개를 이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6일, 1, 6은 1, 6일 월요일, 화요일에는 2, 7일. 그 다음에 수요일엔 3, 8 이렇게 그 자기 생년월일의 끝자리랑 맞는 아니요 생년월일의 출생연도입니다. 아 출생연도 네. 그렇죠 출생연도 저는 80년생이니까 0이니까 금요일에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맞죠? 아 우리 형구걸이니 잘했어요. 네 예 네. 이렇게 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구입할 수 있다니까 꼭
생각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좀 대책으로 좀 이 마스크 대란이 조금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은정 씨도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먹방 좌 선생님. 오늘은 고급진 요리를 먹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주 생선하면 어떤 생선이 생각나시나요? 옥동? 다금바리. 다금바리도 좋죠. 뭐니 뭐니 해도 광어. 광어. 좋죠. 제주 광어. 제주 광어를 먹고 왔는데요. 정말 회로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끓여도 먹어도 맛있는 광어 먹으러 광어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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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오, 그대 어디 계신가요? 광어! 제주 광어! 사랑해. 광어는 횟감? 연인은 맞는 것처럼. 선입견은 생선 입웃을 광어의 변신! 기대하시라! 제주의 광어를 찾아서 제주의 대표되는 생선 중에 하나인 광어. 광어 요리의 클래식한 한상이 쫙 차려졌습니다. 시작은 클래식하게 갑니다. 깔끔한 광어회와 새콤달콤 회국수. 광어회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서민회감이죠. 이 광어회는 북어요리처럼 뭐 쫄깃쫄깃한 맛도 나고 비린 맛이 별로 없으면서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입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시원함이 이제 싹 돌면서 마지막에 또 기름진 맛도 나. 뭔가 돔처럼 여러 가지 생선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횟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초장에 살짝 찍어요. 살짝. 쫄깃! 그냥 시원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꿀꺽! 이렇게 넘어가는 이 맛. 달아! 이런 맛있는 질감과 이런 식감과 달달한 그리고 시원한 맛.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 횟감. 그 중에서도 몇 점 안 나온다는 귀한 뱃살. 오, 이 뱃살은 맛있겠다.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어떤 생선이든 특히나 뱃살은 기름져. 간장에 찍어 드시면 이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맛있겠다. 이 광어 뱃살은 기름지기도 하지만 이건 뭔가 꼬들꼬들하기도 해요. 맞아요. 꼬들꼬들. 하더라고. It's some time.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오늘 광어 요리를 이렇게 접하면서 광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어송이 있더라고 여러분. 광어송 들어보셨어요? 광어송? 광어송? 뭘까요? 광어송? 이게 광어송. 아, 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고 친구 다치시네. 친구들 내가 회국수야. 회국수. 저는 이 회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모양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여기 제주도의 그 주상절리를 이렇게 탁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게 뭔가 문어 한 마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 야. 하지만 내가 널 파괴해야 한다.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니? 널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비주얼이 진짜 친구들이 아니야. 널 먹고 싶어서 말이야. 너무 잔인한가? 잔인한 사랑. 저녁 시간인데 제주산 광어 잔인하네요. 사랑해. 아이고 맛있겠네요. 아이고 한 입에. 콩달콩. 기분이 싹 좋아집니다. 시원한 비빔국수를 먹고 있는데 좀 얼얼해가지고 지금. 국민 생선, 국민 횟감, 제주 광어. I love you. 패시한 광어회를 맛봤다면 그 다음은 담백함에 빠져볼 차례. 튀김? 면역력 강화. 고단백 저칼로리 광어 먹으러 왔습니다. 또 광어라고요?
일본에서 내공을 닦고 삼달리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장님, 그 내공 보여주세요. 오늘은 광어니까 광어가스, 광어 튀김, 뽀송뽀송하니 꼽힌 그 피시앤칩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광어앤칩스, 이게 감자튀김이 있습니다. 오, 정말. 먼저 우리 광어가스, 광어튀김 요리부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느낌. 야, 바삭. 숙성한 한 방울의 느끼함 마저 꽉 잡아줄 특제 소스 콕 찍어. 와우. 또 제가 또 자체 ASMR도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는 저 혼자 느낄 수가 없어. ASMR. 이야, 진짜. 일단 겉은 바삭바삭. 아드레날린이 막 땀구멍 구멍 하나에서 그냥 뻥뻥뻥뻥뻥뻥뻥뻥 아드레날린이 막 톡 붙어. 기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확 올라온다 그냥. 와, 힘이 막 솟아. 겉바속촉이 아니야. 겉바속부야. 와. 맥주 한 잔 부르는 비주얼. 여러분, 이 피시앤칩스를 이 광어로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영국 정통 요리 피시앤칩스를 제주 광어를 이용해서 제주에서 먹을 수 있는 레몬 솔솔 상큼함 더하고 나면 와. 바삭바삭. 아삭아삭. 와. 굿. 생선가스와 피시앤칩스로 즐기는 제주광어 맛있다. 똑똑, 여기로 오면 놀라운 광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광어 이행시의 한 소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좋아해? 나도. 올레 매일시장 아시죠? 그 유명한 서귀포 올레시장, 먹을거리가 잔뜩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안에 있는 광어 요리 전문점입니다. 광어를 통째로 튀겼다. 새콤 달콤 소스를 끼얹었다.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탕수어로 통째로 튀겨져 나왔습니다. 광어로 이렇게 통째로 탕수어를 한 건 처음 보네요. 와,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두 말 할 것도 없이 먹어봅시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건, 제가 또 마늘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마늘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겨주셨어. 그리고 위에 고추랑 어이구 대파, 양파 이렇게 잘 튀겨져서. 자, 와우. 이야, 이게 지금 잘 익으라고 지금 칼집도 잘 내져서. 야, 이거 소스 촉촉 한 마리가 그대로 입에 있노. 오. 으쌰. 야. 으쌰. 우. 저 양념에 찍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붕어빵. 광어 붕어빵 하나를 지금 붕어빵 하나를 먹는 듯한 느낌이야. 이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몸통부터 먹을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전 붕어빵에서도 꼬리부터 먹습니다. 가장 바삭바삭하니까요. 여러분, 광어 한 마리를 들고 하모니카에 부는 사람 봤습니까? 뭔가 피리를 부는 것 같지 않아요? 피리리리리리 쩝쩝쩝. 부들부들 속살. 자꾸 입이 갑니다. 신선한 광어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부들부들합니다. 건강한 광어살로 꽉 채워놓은 제주 광어 어묵. 아, 저게 어묵이 광어로 만든 거야? 어머니 돌 굴러가요. 뭔가 막 어디서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이게 뭐 작은 돌 좀 굴러가는 소리가. 아, 밑에 아 이렇게 바지락이 바지락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지락으로 국물을 내고 어묵으로 국물을 낸다. 막 끝이지 뭐. 이 이상 국물이 있어요? 뭐 다른 거 있어? 없지. 탱글탱글한 연육 입안에 탱탱볼이 요동칩니다.
어묵이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입맛이 달근해. 오케이. 어묵 이렇게 다 떠서. 바빠 바빠. 일이 바빠. 저녁 밥 반찬. 아, 진짜 시원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술안주. 아이들 간식 충분합니다. 아, 정말 합격이네요. 아. 광어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쭉쭉.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광어, 제주 광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저 선생은 광어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야, 오늘 뭐 광어 요리 퍼레이드 뭐 보기만 해도 정말 배가 든든한데요. 일단 요리가 맛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제주 광어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예, 아, 뭐 쫄깃쫄깃하면서 적당히 기름진 그 광어 생선살과 새콤달콤한 그 양념장 이렇게 싹 비벼진 그 회국수. 하, 여기 가셔야 돼요. 회국수 먹으러. 아,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그 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주산 회도 좋아하고 광어도 좋아하는데 그중 광어를 가스, 그 생선 가스로 만든 거는 저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네. ASMR을 하면서 그 보습감, 뭐라고 할까요? 바삭바삭하게 하는 것도 정말 인상이 남았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의 튀김 실력이 엄청난데요. 보통 이 생선 가스, 생선 이 튀김하면 보통 동태살을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또 가끔 뼈도 나와.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여기는 굉장히 정성껏 요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식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보통 어묵에 밀가루를 넣고 또 뼈와 살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게 어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혹시 조금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쫀득하고 달근하고 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어묵을 만들고요. 아. 이 뼈 대신 뼈는 안 들어가고 광어 살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광어 어묵. 진짜 이 광어 어묵 요즘에 아이들 뭐 집에 있는 경우들 많아서 밥 반찬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광어 어묵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도 먹방 좌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요즘 뭐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집에서 우리가 건강 관리 하려면 운동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요즘 집에서 좀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 홈트레이닝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 홈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취재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출이 부담스럽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꺼려진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죠. 홈트레이닝, 집에서 제대로.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는 법 알아봅니다. 집안이 놀이터가 됐네요. 3남매가 함께 뛰니 정신이 없는데요. 코로나로 계약이 늦춰진 요즘 흔한 일상이죠. 게임이랑 운동이랑 그리고 막 풍선불기랑 회원이 놀아주기도 자꾸 해요. 아유 귀여워라. 그전에는 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지금은 뭐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죠. 외출을 하는 게 좀 힘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칙이야. 바람이 꺾네요. 이게 게임도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겨워질 즈음. 드디어 승곤 씨가 컴퓨터와 TV를 연결합니다. 오. 얘들아 이제 운동하자. 자 하자. 워밍업. 아이들과 함께 운동 시작. 아, 진짜 집에서 운동 필요해요. 집안에만 있어 조미 쑤시던 아이들도 곧잘 따라하네요. 집중하고 있어요. 홈트를 한 거는 한 달 정도 됐어요. 야외에서 운동을 해오다가 나가는 게 외출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홈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홈트레이닝에 도전한 지 이제 보름째라고 하는데요. 요즘 인기 만점인 너튜브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전에는 뭐 태권도 학원을 태권도 도장을 다니던 거 했을 때는 꾸준하게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외출이 안 되니까 운동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홈트 하면서 같이 이제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운동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자료 없이 하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아이들도 쉽게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혼자 홈트를 했습니다. 운동은 해야 했고 외출은 힘들어지면서 선택했는데 효과는 만족스럽답니다. 제가 체중이 갑작스럽게 불어가지고 80kg 이상까지 쪘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외출이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홈트로 이제 옮겨온 거죠. 나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전부터 운동을 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체중 감량이 시작돼서 제가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84kg까지 나갔었는데 지금은 72kg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과체중 시절에 비해 많이 날씬해졌다는 승곤 씨.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73.3kg. 승곤 씨 앞으로도 쭉 아이들과 홈트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홈트 해야겠다. 홈트. 네,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운동을 전혀 못해가지고 좀 집에서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에어로빅으로 운동을 해왔다는 유미 씨. 홈트레이닝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효과가 더욱 높아지겠죠? 그나저나 홈트로 어디를 빼고 싶을까요? 요새 너무 매일 집에서 먹기만 해가지고 뱃살을 좀 많이 빼고 싶고 저희 딸은 허벅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홈트를 통해서 많이 빼고 싶습니다. 와. 일단은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격히 뭐 뛰거나 이런 동작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예, 간단히 그냥 몸으로 하는 다리 운동인 스쿼트, 그다음 플랭크, 그다음 이제 엎드려 진행을 하는 슈퍼맨 로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리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세가 다리 운동 자체가 저희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근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허벅지살을 좀 빼고 뭐 엉덩이 뭐 힙업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먼저 골반이 있잖아요. 골반 너비보다 살짝만 넓게 벌려서 서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은요 V자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편하게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아보세요. 예.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되세요. 자 올라오시고요. 자 내려올 때는 자 천천히 하나 둘 자 올라올 때는 자 하나 자 이 속도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하나 둘 자, 처음에는 하나. 자, 여기서 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더는요. 힘들죠. 하나, 네. 둘 하실 때 허리가 말리지 않게 가슴은 살짝만 펴주세요. 오케이. 자, 일어나시고. 또 무릎을 하나, 발 바깥으로 넣으면 안 돼요. 차렷 자세에서 자, 골반 너비보다 살짝만 넓게 서주세요. 자, 하나, 둘, 그대로 일어나시고. 하나, 자, 다시. 하나, 둘, 자, 일어나시고. 둘, 밑에서 버텨볼까 한번? 자, 하나, 둘. 하실 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릎은요, 바깥으로. 무리하지 말자고요. 초보인 유미 씨에게는 10개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스쿼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복부뿐만 아니라 뭐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엉덩이,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엎드려 주세요. 자, 엎드리신 상태에서 주먹을 주시고요. 팔꿈치를 바닥에 짚어보세요. 발 앞에 끝은 바닥을 짚어주세요. 예, 앞꿈치.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무릎하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띄워볼게요. 자, 플랭크는 하실 때 몸은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팔꿈치로는 바닥을 밀어주시고 자, 무릎은 쫙 펴주신 상태에서 배에 힘. 오케이, 자, 이 상태로 10초만 버텨볼게요. 자 하나, 저래도 배가 닿을 둘, 것 셋. 그러니까 배도 부들부들하고 네, 하실 때 제가 위에서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힘을 단단하게 주셔야 되세요. 지금 온몸이 부들부들하실 거예요. 플랭크 동작은 초보자의 경우 30초가 적당한데요. 가만히 할 만하다 싶으면 1분까지 버텨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등을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플랭크. 이제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뭐가 힘들죠?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요? 슈퍼맨이랑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쳐서 만들어진 운동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뒷판
등하고 허리, 엉덩이를 좀 중점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은 만세, 다리는 쭉 펴신 상태로 자, 손과 발을 동시에 지면에서 살짝만 3cm 정도만 띄워볼까요? 오케이. 와우.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자,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아, 자, 너, 이게 너, 하나, 너. 놓을 때는 천천히. 하나, 둘, 자, 둘, 자,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다섯 하실 개요? 때 여기서 주의사항은 목이 너무 뒤로 꺾이지 않게 바닥을 보시면서 저게 정말 해주시면 됩니다. 저 저렇게 뛰어서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고 배가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쉽겠나? 왼쪽으로 관수를 당겼다가 놓으실 때 어려워요? 네. 호흡이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슈퍼맨 머리랑 발을 뛰어서 있는 것 5개가 적당해요. 복근으로 던지는 거예요. 4에서 5세트 정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스쿼트도 맨몸으로 하셨을 때 예를 들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있어요. 때문에 충분히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짐볼 같은 보조 도구를 통해서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춰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가 운동을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그 기분도 되게 좋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은 되게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스쿼트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좀 제대로 동작을 배워서인지 몰라도 이제 허벅지랑 이제 허리하고 뱃살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플랭크 동작 같은 경우도 전신 운동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슈퍼맨 로우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동작 같습니다.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운동은 필수. 여기에 바르고 규칙적인 홈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보세요. 야, 이렇게 아이들 같이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 보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빠랑 같이 운동하면 또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실 트레이닝, 홈트레이닝 할 때 기본이 이제 스쿼트 자세라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해보면은 좀 정확한 자세로 올바른 운동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네. 정말 이번 순서는 정말 저를 위한 순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요즘에 정말 절실히 정말 운동이 필요한데요. 정말 천천히 걷기라든지 정말 맨몸 운동이 정말 필요했는데 뭐 스쿼트, 플랭크, 슈퍼맨 플로, 슈퍼맨 로우 정말 오늘부터 도전해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운동들이 이런 운동, 근력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홈트? 오늘부터 홈트예요. 그래요. 우리 서로 홈트하고 인증샷 남겨요. 네. 알겠죠?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문화 소식 알아봐야죠. 주말 N 오종협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오종협에 만난 사람에서는 한진호 작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진호 작가님은 이제 자신을 호칭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주가 낳고 세계가 버린 딴따라. 아주 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의 작가 노트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전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1만 8천여 신들의 섬. 여러분들은 제주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오종협에 만난 사람에서는요, 한진호 작가를 만나봅니다. 한진호. 그를 지칭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그 역할과 그 이름들은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맨날 그 강연에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또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좀 기분이 새롭습니다. 예. 민망합니다. 이번에 사라진 것들의 미래. 최근 편찬하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제 입말로는 저 스스로를 제주가 낳고 세계가 버린 딴따라 무허가 인간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 마당극이라든가 뭐 풍물 탈춤 이런 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통 연희들을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뭐 20년이 훌쩍 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작업했던 이렇게 극본들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제주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섬을 신화적으로 풀어낸 작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사춘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한참 이제 문학소년이었던 시절도 있고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예, 탈춤반 활동하고 그러면서 뭐 마당극이나 이런 거 하게 됐고 이제 제주도 구슬 또 본격적으로 탐색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로 이제 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로 직접 무대에 서는 연주자로 서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30대 중반쯤 돼가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그 사춘기 때 열망을 다시 끄집어내서 글을 쓰게 됐죠. 거리를 누비며 세상을 참견해온 작가. 고향을 바라보는 애정 어린 시선은 확고한 예술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 굿과 신화가 있었죠. 창작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굿, 제주 굿, 그리고 제주 신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줍지 않게 이제 그 소위 민속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뭐 굿 현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해녀랄지 중산간의 목축이랄지 뭐 건축 기술 다양한 민속 문화들을 탐문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재발견하게 된 게 굿인데 굿은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뭉뚱그린 이제 말하자면 산이 있으면 산 봉우리에 해당하는 거더라고요. 굿 속에는 그게 다 요소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이 이제 굿의 그 마력에 빠지게 됐고 굿을 이해하다 보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이 다른 부분들도 이제 습득이 된다 이런 생각을 얻게 됐어요. 작가가 기억하는 제주는 조금씩 사라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우리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좀 그 운명적인 뿌리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안 가족사인데 할머니 아버지가 1903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하와이 이민자 중에 한 분이에요. 한 7, 8년 살다가 돌아오셨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오셨고 저희 할머니도 이승만 정부 때 약간 제야운동 비슷한 걸 했고 저희 큰 외할아버지는 사상 무장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5살에 고아됐고 집안이 그렇게 20세기 제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좀 어떤 역사적인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내 가족의 이야기,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예술로 남기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 정말 평범한 제주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살아있는 역사들을 들춰내는 게 그 제주 사람의 후손인 나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주 사람으로서 어떤 내가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이제 지켜가야 될 것 중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덩어리로 이제 뭉뚱그려져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를 탐문하는 이야기꾼,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한진호 작가를 응원합니다. 땅속으로, 돌 틈으로, 자연의 몸을 숨긴 작은 꽃들을 본 적 있나요? 들꽃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저희 회원들 30여 명이 들꽃 사진을 찍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찍은 작품들을 모아서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반길 수 있는 꽃들을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번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봄날의 꽃을 좋아하시나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이 작은 꽃송이를 보면 사르르 풀어질 듯 한데요. 이번 전시는 컴퓨터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야생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전시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원래 오프라인 전시회로 전시장을 빌어갖고는 거기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구경도 못 올 거고, 그럼 전시하는 목적이 이제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원들이 1년 내내 들꽃들을 찍어 왔는데 이걸 그냥 금년에 취소하면은 굉장히 아깝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으로 한번 전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쳤을 작은 들꽃이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야생화의 진짜 가치를 기록한 전시. 보물을 찾아 떠난 이들의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의 보배 한복. 저는 원래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그게 뭐는 건데? 영화 프로듀서라는 직업도 아, 이제 과거형. 찬실은 갑작스레 생계가 끊기는데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 저는 또 못 벌었어. 친한 배우 소핀의 가사 도우미로 취직합니다. 영희 씨. 어? 영희 씨. 일복만 터졌던 그녀에게 새로운 했어요? 바람이 부는데요. 전 장국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풀리나 싶더니 찬실이 같은 PD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였다고. 너무 갑자기 현실은 무섭고 차갑기만 합니다. 찬실 씨, 그만둬도 남들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이 세월,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을 어찌 달랠까요? 그녀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네, 오늘 다재다능한 이야기꾼 한준호 작가를 만나 뵀는데요. 뭐 우리 모르는 분이 사실 없을 정도로 제주 예술하면은 정말 뭐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만나게 뵙기 전에 강의로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보통 강의로 하면은 좀 학식적인 거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많다고 하면은. 한지호 작가님은 정말 현장감에 있는 그런 생생한 걸 정보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정말 뜻깊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을 너튜브를 통해서 만나 뵀었는데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는 이제 없지 뭐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 그거 그 굿 퍼포먼스를 네. 보셨네요. 뮤직비디오 나오는 건데요. 아 한지호 작가님은 이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연극, 문학 그리고 미디어 아트까지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멋진 예술가이십니다. 네, 또 제주 신화나 굿이 또 종교이자 문화잖아요, 제주에서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앞으로 잘 보존되어져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오늘도 다양한 문화 소식 오정엽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은 8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13에서 14도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고요. 안개나 방모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 기온 8에서 10도, 최고 기온 15에서 17도로 맑다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집에서 있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 제주 지역 경제도 참 어렵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곳곳에서 뭐 정말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IMF 때도 이런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SNS를 통해서 안 팔리는 과일들이나 여러 물건들을 또 팔아주는 또 그런 캠페인도 벌였잖아요. 저희 우리 지역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라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업체를 돕기 위한 소비 촉진 릴레이 운동인데요. 저희들도 꼭 이것들도 좀 더 활발하게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요즘에 뭐 임대료 내려주는 건물주들도 있고요. 또 뭐 그래서 우리 같이 또 고통 분담하는 측면에서 가격을 내려서 파는 음식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